어제 이어서 긍휼, mercy,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긍휼과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긍휼과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용서이에요. 긍휼과 또 붙어 다니는 말은 은혜입니다. 시편 86편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다니엘 1장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등으로 은혜 긍휼 붙어서 나옵니다. 긍휼과 은혜는 교집합이 큽니다. 여집합을 찾자면 긍휼은 어제 강조한 대로 용서의 차원이 있습니다. 본문도 심판을 긍휼 문맥에서 두 번 말합니다. 곧 죄 문제와 연결이 돼요. 죄 문제 해결이 긍휼입니다. 곧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긍휼이에요. 반면에 은혜는 선물의 개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 곧 선물이에요. 곧 긍휼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는다 용서의 차원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이 한일없고 공로 없는데 값없이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에요. 다 감사한 거죠. 곧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것이 긍휼 용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긍휼 용서 은혜를 받고 말하면 세컨 찬스를 주신다 이에요. 용서로 하면 한 번 용서하시고 두 번째 용서를 안 하시는 게 아니죠. 어제 강조한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에요. 은혜도 한 번 주시고 끝이 아니라 계속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거지요. 시편 말씀으로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은혜로 바꾸면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주신다 이에요. 곧 은혜는 평생 100번만 주는 거야. 아꼈어. 잘 판단해서 급할 때만 구해가 아니라 작은 일, 큰 일, 대소사 모두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도 용서도 은혜도 계속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세컨 찬스를 주셔요. 영어로도 긍휼, mercy의 정의를 세컨 찬스로 말합니다. 하나님도 God of second chance로 부르고 God of second chance 복음성가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세상은 세컨 찬스를 잘 안 줍니다. 맨하탄의 줄리아드라는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전에 줄리아드에서 공부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제대로 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대요. 이유는 원체 잘하는 인원이 많고 또 매년 새로운 연주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하지 않으면 세컨 찬스가 없답니다. 냉정한 거죠. 긍휼이 없습니다. 작년 2022년 통계로 판매량으로 전 세계 1위는 토요타입니다. 2위는 독일의 폭스바겐, 독일어 영어식으로 하면 피플스카 국민차가 2등입니다. 3위가 한국의 현대기아이에요. 대단한 거죠.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전 세계 판매량 3위입니다. 전에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한대요. 그러면 새 차 개발팀을 3개 정도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팀의 그 아이디어만 선택을 한대요. 그러면 선택이 안 된 나머지 두 팀은 어떻게 되느냐? 퇴사랍니다. 해고
직장을 잃는 거죠. 세컨 찬스가 없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개발을 한대요. 그렇게 경쟁력 또 효율 이런 걸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물론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죽자 사자 경쟁을 시켜놓고는 세컨 찬스를 안 준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No mercy.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거죠. 만약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못 살아남습니다. 한 번 잘못했을 때 벌하신다면 생존할 사람이 없는 거죠. 곧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 대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시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컨 찬스를 받은 대표적 인물은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의 긍휼이 43번 나오는데 22번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에 가표 I, A-Y-E, Yes를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도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놓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full swing. 거추장스러운 겉옷은 벗어버리고 풀 스윙으로 돌 던져 스데반을 죽이고자 사람들이 옷을 벗습니다. 잔인하죠. 둘째는 스데반이 죽는 일을 확인 감독하는 자가 바울이었다를 말합니다. 바울 앞에 겉옷을 다 벗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곧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도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걸 멈추고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곧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외국에 단기 선교하러 간다면 바울은 외국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갑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바울을 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바울을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셔요. 그게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으면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예수 못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대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셔도 자기 죄값으로 죽게 놔두셔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 바울이 그걸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한 사람 더 하나님으로부터 세컨 찬스를 얻은 자는 마나엔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다섯 명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거기 바울, 바나바 들어가 있고 마나엔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정부가 안디옥의 교회를 없애야겠다 생각한다면 지도자부터 죽이겠죠. 그 지도자 중 한 명이라는 말은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도자가 다섯 명일 수 있습니다. 한 명 죽어도 나머지 네 명이 또 지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섯 명의 지도자 중에 마나엔이 있습니다.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헤롯 가문의 사람이에요.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첫 번째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에요. 두 번째로 나오는 헤롯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죽이는데 힘을 합해요.
그런 집안인데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죠. 헤롯 집안이면 다 벌하셔야 되는데 그런 집안에도 구원의 길을 여셔요. 물론 헤롯 모든 사람,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명도 안 믿을 것 같은 집안인데도 거기서도 믿는 자가 나오게 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은혜와 긍휼, 세컨 찬스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용서하시고 긍휼하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다의 산 증거가 우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헤롯 가문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나 삶이 천국 갈 자격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적용점은 우리도 세컨 찬스를 베푸는 겁니다. 본문으로 하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은 긍휼을 얻으려면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하면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세컨 찬스로 하면 세컨 찬스를 베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세컨 찬스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로 긍휼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이 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 또 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새벽 기도자의 실천에 간구의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계획과 소원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